드디어 쇼미더머니 10일 어제부터 이제 어제 딱 음원 미션이 끝나고 이제 오늘 딱 음원이 나와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좀 해봤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냥 쇼미더머니 1화부터 리뷰해달라. 아 그리고 뭐 아, 그런 요청 있어요? 많지. 많지. 아, 그래? 주변에서도 많고 주변에 래퍼들도 그렇고. 아니 혼자서라도 하지 왜? 그러니까 뭐 아니, 원래 예전에 뭐 라이브로 하지 않았었어? 옛날에 맞아. 근데 했는데 옛날에 쇼미더머니 나인 때 해봤는데 뭐라 그랬지? 황금일의 분석 데스크 뭐 이런 거 했었는데. 근데 해보니까 이게 너도 쇼미더머니를 해보고 봐서 알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어 16바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없어. 예를 들어 뭐 4마디, 8마디는 그치. 잘려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가사 삐처리 된 것도 많고 근데 그거를 무슨 어떻게 리뷰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저는 이제 우리는 그냥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도 요번 시즌도 무대 안 보고 음원으로만 조집니다. 쇼미더머니 리뷰가 아니라 쇼미더머니 음원 리뷰죠.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지난 시즌도 그랬고 지난 시즌도 그랬고 이번 시즌도 너가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런 게 재밌죠 또. 맞지 맞지. 원래는 이제 다섯 명이 랩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한 명이 떨어지잖아. 근데 떨어지긴 하는데 이번에도 떨어진 사람도 음원에 들어왔어. 그래서 뭐 그거 하지 말까? 우리 지난번에 욕 많이 먹었잖아. 그래서 뭐 탈락자 한번 너가 맞춰보는 게 어떤지. 욕 많이 먹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뭐 그때 뭐 너가 무대도 안 보고 이 무대가 올라가는 게 말이 되냐 뭐 약간 이래가지고 나 근데 그게 하나의 재미 아 그게 좀 그런가? 아니야 그럼 저희는 래퍼한테 좀 실례인가? 내가 잘못 맞추면은 아 그치 그럴 수 있지 우리는 음원으로만 듣는 거니까 예를 들어 무대에서 가사를 저어서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이렇게 그냥 재미로 편하게 어쨌든 듣고 제가 이런 거를 리뷰하는 사람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방송을 안 보고 음원으로만 이제 리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의... 생겼는지도 모르니까 사람이 또 하나의 이런 게 또 재미없어 그럼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냥 정말 재미적인 요소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노래 그루비룸 릴보이 팀의 We Higher 이렇게는 take off 이게 비트가 뭐 베토벤의 음악을 이제 샘플링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나는 쇼미더머니를 여태까지 쭉 보면서 내가 들은 비트 중 제일 좋았던 비트 같아. 아 그래? 전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보다 훨씬 좋은 비트 많았는데? 예고편에도 이 음악이 나왔었고 어제도 이 음악이 나왔는데 계속 내 귓가에 맴도는 게 이 음악이야. 아 그러니까 맴돌긴 하죠. 왜냐면은 이 클래식이라는 게 참 어마어마한 곡이니까 이제 현대까지도 와서도 사람들이 듣는 거고 맞아. 그만큼 이제 굉장한 곡이고 그만큼 사람 뇌리에 박히기 전에 쉬운 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 자동차 후진할 때도 띠리리리리리리리 맞아. 아 괜히 그거 한번 들으면은 그날 하루 종일 막 머릿속에 있고 그런다니까? 그치. 그런 것처럼 그런 면에 있어서 아 그 샘플링의 초이스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긴 한데 좀 아 그리고 이렇게 저는 드릴을 빨리 끝낼지 몰랐어요. 음원 미션부터 꺼낼 줄 몰랐어요. 드릴 래퍼들이 이번에 많이 참가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아. 근데 그렇다고 해도 드릴 래퍼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팀에. 근데 이 팀에 거의 드릴 래퍼만 모이긴 했어, 거의. 아,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참가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노유나 폴로다 레드, 칠리노미는 딱히 드릴 래퍼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선에서 이 사람한테 맞춤용으로 줄 수는 있어도 저는 음원 미션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꺼낼 줄은 몰랐어요. 그건 좀 의외였고 드릴을 또 대중들한테 선보일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는 대중들이 힙합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래서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형이랑 좀 다르게 뭐 그렇게까지 막 대단한 드릴까지는 아니었다. 아 그래? 네. 조금 하나하나 이렇게 좀 보자면은 자 처음부터 블라세님 그러니까 이분이 UK 드릴을 이제 추구를 하는 편이고 근데 이분은 아예 발음까지 조금 영국식으로 뭐 중간에도 아까 또 UK 말하는데 UK 드릴이 이제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을 한다고 하지만 잘못하면 조금 짜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이렇게 영국식 발음을 하는 게 랩으로? 아 물론 이제 그 힙합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영국식 발음으로 하는 거다 라고 하면 또 그거 나름대로 말이 되고 이런 UK 드릴에서 UK 발음 쓰는 게 뭐 어때서 하면은 그것도 일리가 있긴 한데 사실 한국에서 정규 교육을 다 미국식 영어로 받은 사람들이 아 모르지 블라세님이 또 블라세님은 영국식 영어로 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잘해야 돼. 이게 영국식 발음만 할 거면 영국식 발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그거지. 내 말은 그거지. 영국은 또 이제 표현들이나 단어들이 다르잖아요. 슬랭도 영국 래퍼들이 쓰는 슬랭이 또 있거든요. 사실 오히려 그런 슬랭을 적극 차용하면 전 그건 찬성. 그거는 찬성인데 발음을 그냥 가져다 쓴다. 약간 이게 그냥 느낌 따라하기 정도는 되겠지만 약간 웃기다. 아, 야, 웃기다. 네. 어. 또 보면 마지막에도 막 I can't do better 막 약간 좀 이런 약간 이런 식으로 발음을 확실히 그러니까 듣는 맛을 더 살려주기는 하죠. 그러니까 영국식 발음으로 했을 때 그 딱딱 끊어지는 맛이 있잖아요. 그럼 맞아 맞아. 네. 너 또 할 말 있어? 저기 되게 스타트를 잘 끊으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나 소름 돋았어 처음에 나왔을 때. 딱 첫 마디 나왔을 때. 네. 노윤아님은 어땠나? 물론 제가 노윤아님 음악을 엄청 많이 들어본 것까지는 아닌데 노윤아님은 좀 더 그루비한 거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별로 안 어울렸다. 네. 일단 노윤아님은 저는 기본적으로 랩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라이브로 봤을 때 저게 라이브야? 라고 했었던 사람 중 하나야. 그 정도로 너무 음원 같아서 정말 잘해. 라이브를 정말 잘하죠. 그래서 사실 쇼미더머니에서는 라이브가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근데 나도 개인적으로는 요번 곡에서 블라세님처럼 이렇게 막 어울리는 박자는 아니었다고 난 생각해. 노윤아님 랩, 이번 랩이 한 곡에서? UK 드릴 느낌대로 완전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가져가는 사람이 너무 두드러지게 못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맞지, 우리가 맞지. 애초에 UK 드릴 사운드 익숙하니까 그렇게 느껴지죠. 상대적으로. 근데 그런 거 보면 블라세님이 이런 발음이 재밌어. 랩 들을 때 재미 요소 중 하나야. 발음 그치. 같은 게 기억에 남으니까. 그리고 블라세님이나 이렇게 드릴을 많이 하신 분들은 어디에서 포인트를 줘야 될지 알거든요. 연구를 많이 했을 테니까. 훅은 어땠어? 나는 훅이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 저도. 이 릴보이 형도 힘들었을 것 같아. 그치. 곡을 짜는 데 있어서. 아니 UK 드릴 보여줄 거면은 대중들한테 아예 그냥 UK 드릴로 가든가 그냥 살짝 훅에서 대중들의 입맛을 생각해서 살짝 이렇게 묻혀놓은 것 같은데 대중성을 살짝 에러였던 것 같아. 랩 쉣으로 나오는 훅? 랩 훅이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근데 넘어가서 폴로다 레드 딱히 드릴에는 안 어울리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흡도 길게 길게 가져가고 그러니까 UK 드릴 특징이 딱딱 끊어줘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는 느낌? 드릴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니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아쉬웠다. 최대노미님 같은 경우에는 기대를 좀 많이 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항상 막 리뷰할 때 칠리노미님 나올 때마다 항상 좋았잖아요. 칭찬 많이 했어요. 연도가 칭찬 많이 했어요. 막 랩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 같다고. 안 그래도 한번 뵀어요. 이태원에서 지구촌 축제 했을 때. 아 그때? 그때 뭐 뒤풀이 겸 클럽에서 그때 한번 뵀는데 뭐 인사 좀 했어? 응 근데 뭐 다들 술을 드셔가지고. 아 그래? 네. 기억을 하실랑가 모르겠네. 인사를 한 걸. 어쨌든 기대를 많이 했지만 기대만큼은 아니었다. 나는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그 칠리노미님 목소리 톤이라고 해야 되나 발성이 있어서 뭐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난 외국 래퍼 같았더라고. 아 그러니까 칠리노미님이 잘 가져간다니까. 보면은 뒷부분에 이제 라임 처리를 단어 두 번씩 반복하는 그런 라임 처리를 봤을 때 아 이런 건 좀 아쉽지 않나. Steady steady, naughty naughty, don't worry worry. 신기한 게 영어를 진짜 많이 쓴다 랩에서. 아 영어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영어 잘한다는 말 잘 안 하는데 영어. 어디 살다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 딱 느껴져? 그냥 표현이라든지. 이분 포항 살다 오셨는데. 포항 토박이라고? 토박이는 아닐 걸? 아 그래? 네가 어쩐지 영어를 엄청 쓰셔 평소에도 랩할 때. 그러니까 my foot on the gas. 가스 위에 있다 내 발. 엑셀 페달. 아 가스를 엑셀 페달 그게. 몰랐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못 쓰잖아요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근데 또 뭐 모르지 또 물어보면 아니요 저 포항에서만 살았는데요 라고 하면. 아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영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그렇지 워낙 미드 같은 거 열심히 보시고. 워낙 포항이 또 그 학구열이 높아가지고 포항제철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포항제철고 출신인데 어쨌든.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버스 플리키뱅. 네 주인공이었죠 이 곡에. 그래 좋았어? 네 맛있다. 아 플래키뱅님이 네, 드릴의 맛이 있다. 그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던데요? 난 축구부 아닌데 보리네 가방? 이거 어제 나 쇼미더머니를 봤거든 본방으로. 같이 본 친구도 딱 물어봤었어. 보리네 가방이 뭔 소리냐고. 대답 못했거든. 플래키뱅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번 곡은 그렇게 기억에 남는 가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목도 조금 짜치지 않아요?
위하여 위하여. 드로비룸이 그런 하이어니까 그런 거 조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 영어 가져가는 거. 아가씨 아가씨 뭐 이런 거. 저는 이 곡의 의의는 한국의 대중음악 씬에 드릴을 소개를 했다. 소개를 했다. 위하여에서는 누가 제일 인상 깊었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누가 떨어졌을 것 같아요? 플리키백님이 제일 인상 깊었고 떨어진다면 전 폴로다레드. 와 폴로다레드. 어 좋았어요. 어 맞아 맞아 좋았어요. 이렇게 쭉 들었잖아. 네. 아 릴러말드가 잘한다. 아 다르다 프로듀서는. 일단 뭐 스타트도 잘 끊었고. 나 뭐 처음 차례대로 가볼까? 아 차례대로 가시죠. 크루셜 스타 뭐 알 사람들은 알겠지만 어릴 때부터 유명하고 잘했던 래퍼잖아. 저는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랩에 뭐 속된 말로 야마가 없는 느낌. 아 그래? 나는 그런 노래 좋아했거든. 막 Tonight 어쨌든 이거 되게 유명한 노래거든? 네, 유명한 노래가 많이 있었던 건 알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듣는 사람 꽤 있었던 것도 아는데 저는 못 듣겠더라고. 옛날에 네. 자 그럼 여기 나온 크루셜 스타 랩은 어땠어? 나는 스타트 정말 잘 끊었다 생각하거든. 명품 로고 박힌 이렇게 하면서 잘 끊었는데 갈수록 난 가사가 좀 유치하지 않았나. 저는 뭐 그 중간에 그 부분 그건 포인트 준 거 같아. 맞아. 근데 거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식었던 거 같아요. 맞아. 나는 마르지엘라 마르지아나 이런 라인 별로 안 좋아해. 저도 안 좋아해요. 이거 조금 너무 촌스럽잖아요. 이거를 이런 식의 라임을 재밌게 살리는 래퍼들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코믹적인 요소가 가미가 돼야지 이게 말이 해당이 되는 거고 진지하게 배바지 막 명품 로고 난 마르지엘라야 체미 마르지아나 이거는 아 이거는 진지하게 또, 가져가면 이거는 아재 개그가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아재 개그? 아니 나 어제 개그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게 훅은 좀 어땠어? 아 저 씨 씨 저를 좀 비키 씨 씨 그냥 그저 그랬던 것 같아. 맞아 맞아. 훅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만 했다. 맞아. 빠르게 넘어가서 QL. 네. 아 랩을 너무 잘하시는 랩 잘하시네. 되게 타이트하고 이거 단단한데도 되게 유연하게 가져가시더라고. 그러니까 라임 처리가 이 QM님이 정말 잘하는 것 같아. 라임을 뱉을 때도 그렇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랩입니다. 정말로 그냥 랩이 되게 좋았다. 김재웅님 이분은 나도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거야. 좀 아마추어 같았어요. 어디서? 어떤 랩이? QM 다음에 나서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같진 않고 너무 랩이 딱딱해요. 근데 이 곡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조금 불공평한데. 맞아. 근데 우리는 이 곡에 한정해서 얘기했을 때 이 곡에서는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었다. 넘어가서 NFW 윤 되게 좋던데요?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한국어를 영국식 발음으로 하더라고. 오히려 저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재밌지 않나. 이게 근데 뭐 힙합이 이제 메시지적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듣는 재미도 있잖아. 그쵸. 그런 거 있어. 아니 근데 왜냐면 이분은 그만큼 한국어로 이미 잘 살리기 때문에 드릴의 매력을. 넘어가서 다민이. 다민이님의 랩 특징이라고 하면은 가사가 약간 몸에 50대 아저씨가 사는 것 같아요. 표현들이 되게 좀 그 걸쭉하지 않아요? 맞아. 가사가 그냥 시장통 같아. 그치? 수유리에 사시나봐요. 그럼 그럴 수 있다. 가봤어 수유? 나 초등학교를 거기서 다녔잖아. 미아 수유 뭐. 그래 거기 시장 막 이렇게 있잖아. 근데 저는 일단 제 취향은 아니에요. 다민이님은 제 취향 아니고 귀가 너무 아파요. 다민이님이 이제 베테랑 래퍼들한테 이렇게 샷아웃 받은 건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아하 샷아웃들. 네, 다민이님한테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물론 이거는 어쨌든 취향이 적용된 거니까. 근데 그런 생각은 해요. 기본은 한다는 전제하에 유니크한 스타일이라면 베테랑들은 환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씬을 더 풍성하게 해줄 이제 종의 다양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종이 멸종되지 않기 위해서는 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개성이 강한 래퍼들이 나올 때 베테랑들은 반기죠. 네. 저도 그런 의미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찾아들 것 같냐 얘기하면은 그럴 것 같진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는 NSW님이 제일 좋았어요.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면? 김재웅님. 김재웅님. 네. 아 재밌었어요. 되게 다채롭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 네.
그만큼 나는 노래가 집중이 안 되더라고. 아, 저는 저 오히려 이런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응원 미션에서는. 맞아 맞아 맞아. 응원 미션은 약간 이런 맛에 듣는 게 아닌가. 단체곡 느낌이잖아요. 맞아 맞아. 네. 박재범 형 훅을 듣는데 아 그렇지 이게 훅이지. 역시 훅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만든 훅이다. 중간에 뭐 나라 하늘 이렇게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훅이 될 만한 포인트. 아 재밌었지. 그렇다고 엄청 좋은 훅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게 훅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이영진님 보자면 생각보다 랩을 잘하신다. 나는 영진님이 항상 가사가 아쉬웠거든. 영어가 너무 많지 않아? 조금 표현이나 이런 것도 나는 아쉽다고 생각을 해서. 네, 형 말대로 생각해보니까 랩, 영어를 좀 많이 쓰시네. 항상 영진님이 영어가 많았어. 가사가 항상 오히려 여기서는 적은 것 같은. 항상 아 진짜? 평소에 영진님이랑. 그 다음에 뭐 토이고님은 어땠어? 아 토이고님 재밌더라고요. 이 곡의 주인공 같은 느낌이 드는 랩이었어. 아 맞아 구성곡으로. 맞아 위안 한데 또 개성 강한 랩을 하셨다. 네. 가사도 재밌었고 밤하늘의 펄 작년에 화제가 네, 돼서 그거를 그쵸. 여기서 그냥 이렇게 딱 이런 거 재밌죠. 이렇게 차용하면은. 그지 그지 그지. 네. 뭔가 뭐 여러 개 뭐 많이 들어가 있어. 뭐 애드립이나 뭐 더블링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갔어요. 네. 이분 벌스에서. 네, 네. 그리고 제이큐는 형. 아까 크루셜 스타님 얘기할 때도 이제 얘기했지만 제이현님도 안 좋아했거든요. 나 제이현 형 진짜 좋아했는데 중간에 가성 쓰는 랩을 별로 안 돼요. 요번에 좀 많았어. 아, 근데 원래 제이현 형 좀 스타일이에요. 옛날부터 제이현 형의 어떤 시그니처라면 시그니처 맞아. 스타일인데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잖아요. 저는 랩은 말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하는 거에서 조금 더 리듬감을 가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말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역시 뭐 오랜 세월 랩을 하신 만큼 랩 디자인 자체는 탄탄했던 것 같아요. 잠비노님 근데 되게 짧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뭐 그렇게 짧지? 네, 일단 너무 짧아서 이렇게 얘기할 그런 게 좀 적었고 그래도 얘기할 게 딱히 없다. 네. 아니 근데 나는 근데 공감 가는 가사가 여기 딱 있어. 난 머니톡은 항상 피해왔어. 난 이게 참 공감이다. 이게 머니톡에 끼기가 힘들거든요. 뭐 없는 사람들은 뭐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고 다녔다 뭐 이런 거만 할 말 없으니까. 그리고 뭐 마지막에 수어사이드 스쿼드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이번에 스튜디오 비비드에서 뉴챔프 자매즈 체리보이 맥락에서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방영하고 있습니다. 1화 게스트 면도 나왔었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세희님 랩 되게 재밌게 하시던데? 들으면서 저는 컬라 형 생각났어요. 아 근데 사실 이 지금까지 여기 위까지 앞서 이제 세 곡을 들었잖아요. 생각보다 가사적으로 꽂히는 가사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전부 다 세 곡 중에서 기억에 남는 가사가 지금 마르셀라 마르지아나 밖에 없어. 아 근데 이번에 준비할 시간이 엄청 짧았나? 지금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완성도가 다들 조금 그죠? 완성도가 조금 낮아 보이나 싶기도 하고 그치? 랩 디자인 자체를 잘 가져간 사람들은 몇몇 보이긴 해도 좀 완성도가 좀 낮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원래 항상 음원 미션 때는 히트곡이 나왔거든요. 나오지. 이렇게 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면서 재밌는 노래들이 많이 나왔었던 말이야. 뭐 저번 시즌에도 그랬고 저번 시즌에도 그랬고. 그러면은 지금 딱 한 곡 남았잖아. 네. My Way 기대 보겠습니다. 네. 좀 위에서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토이고님. 나도 토이고님이 제일 재밌었고 랩이 떨어질 것 같은 거는 박재범 슬럼팀이 이렇게 짧게 가져가 달라라고 주문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준비를 못해서 이렇게 짧게 가져간 거라면 잠비호님이 떨어졌을 것 같고 아니라 찬비노님한테 한 8마디만 써달라 이렇게 주문을 한 거라면 신세인님 최악이야. 오늘 들은 거 중에 제일 별로였어. 한 명도 마음에 드는 래퍼도 없었고 훅도 별로였고 비트도 엄청 막 빵빵빵 막 웅장한 척 하는데 되게 비어있는 느낌? 나도 어제 노래를 들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훅이 유치하지? 난 이 생각을 했어. 근데 같이 보던 친구들은 좋다는 거야. 아 그래? 엄청 좋다 그러고 지금까지 들었던 노래 훅 중에서 제일 좋았다는 거야. 기억에 남고. 아 진짜? 어제 쇼미를 같이 본 내 친구들은. 나는 그리고 지금 다음날 지금 이렇게 리뷰를 하는 거잖아. 지금 이거밖에 안 떠올라. 아 진짜? 빛이 나는 마음에 훅도 그렇고 비트도 그렇고 그냥 아이돌 스타일이에요. K-POP 스타일이에요. 벌스 끝날 무렵쯤에
빌드업 들어가. 그렇지. 붐붐붐 이러면서 전형적인 아이돌 빌드업이잖아. 어. 아이돌 비트 빌드업이잖아. 힙합 비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도 난 그리고 그래도 덤발레님 랩 부분 난 좋았었어. 아 저는 기대를 더 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제가 아까 한 얘기가 이 곡을 들으면서 좀 확신이 생겼어요. 이거 준비할 시간 진짜 적었다. 일단 비트부터 조금 제 취향이 아니라서 그렇게 느꼈을 수 있겠지만 아, 일단은 덤말랭님한테는 더 저는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기대보다 많이 별로였어요. 어, 허상현님이 원래 이렇게 멜로디컬하게 가져가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저는 멜로디컬하게 가져가는 것도 저는 좀 야마있게 가져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허상현님은 너무 소프트해요. 솜사탕 같아요. 훨씬 더 매력적으로 할 줄 아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시간이 부족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그냥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퀄리티였던 것 같아요. 그 칸님은 어땠어? 그러니까 랩을 되게 타이트하게 하시긴 하시거든요. 리듬을 이렇게 다채롭게 해서 타이트하게 끈적하게 쫀득하게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거랑 단순히 라임을 때려박아서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거랑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랩에서 매력을 잘 모르겠어요. 평범했어. 내가 좋아하는 칸님의 모습은 뭐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맥데디님도 뒤로 갈수록 라임 처리도 엉성하고 나도 들은 게 중간에 좀 무너진 것 같은 무너지는 랩을 하지 않나. 내가 아는 그 맥데디 형의 랩은 아니었어? 근데 일단 맥데디님 랩 자체가 중간에 너무 라임을 그냥 라임이 안 맞는 것도 많던데. 어 맞아. 그래서 내가 좀 박자가 좀 무너졌다 느꼈었나 봐. 처음에 진짜 그 제가 여기 굿이라고 써놨는데 앞에 들어갈 때 바란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말은 못 믿어. 여기까지 좋았어요. 저스티스님이 맨 처음 훅은 다 한글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 훅부터 영어로 I'ma stack my money up till I can't no more. You should be afraid of us. We're about to blow up. 이렇게 하는데 왜 굳이 여기다 영어로 썼을까? 이게 무슨 뜻인데? 내가 더 이상 못 쌓을 때까지 돈을 쌓아 올리겠다. 너희는 우리를 두려워해야 된다. 우린 이제 blow up 할 거다. 그냥 좀 촌스러웠어요. 근데 한글도 마찬가지로 촌스러웠어요. 네가 나의 모든 걸 뺏어가도 모두가 내 꿈에 바리케이드를 쳐도 아이돌 작사가가 대피를 해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아이돌 곡에서 이런 가사가 나오면 아이돌스러운 가사다 약간 이렇게 느끼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넘어가서 저스티스 형 랩은 난 정말 좋았는데 나는 앞에 분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저 루스 형 기대 많이 했거든요. 갑자기 무슨 개떡 같은 편곡을 해놓은 거예요. 비트가? 아 짜증났어요. 오늘 좀 표현이 세네? 그래? 루스 형의 가사가 아무리 서정적이어도 루스 형의 랩 스타일은 서정적인 비트가 아니거든요. 묻는 게 루스 형은 멋있는 랩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 형 랩은 좋았어요. 어땠어? 누가 제일 인상 깊고 탈락을 한다면 누가 할 것 같아? 어려운데 일단 제일 잘한 건 루스 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칸님을 탈락시킬 것 같아요. 어땠어 곡은 전체적으로? 아 이 곡은 전 다시는 안 들 것 같아요. 아, 물론 이제 앞선 세 곡도 그렇게 막 엄청 매력이 있는 곡들은 아니었는데 마요에는 특히 좀 더 그러네. 좋아하는 곡 나오면 완전 막 발바닥 박수 칠 수 있는데 아 이런 건 진짜 좋은 구석을 찾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뭐 너무 제 취향이라서. 아 그럼. 네. 이렇게 쇼미더머니 11 팀 음원 미션 노래들을 다 들어봤는데요. 또 역 엄청 멋졌구만. 이 리뷰는 면도랑 맥랩의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저희의 의견을 말한 것 뿐입니다. 뭐 비평가도 아니고 저희가 평론가 뭐 비평가 이런 거 아니고 우리 말이 맞으니까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랬다 우리는 이랬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또 어떤 노래가 좋았다 우리랑 생각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가 다르다 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희는 또 다음 음원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